어디로 가나요, 이제? 저기로 올라가면 되나, 다시? 어, 뭐야. 야, 여기는 왜 막아놓은 곳인데? 어, 참. 이 형이면 그냥 저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지. 와, 저기 집 보이고. Mom definitely blamed 엄마는 me, 확실히 but 애들을 I 비난했지만, think 내가 Louis blamed 생각하기에 himself. 루이스는 자신을 비난했다. After he graduated, he just 그는 spent 졸업 후에 more and 점점 more 더 많은 time in his 시간을 room 그의 방에서 보냈다. until Mom got 엄마가 him a 그를 job 통조림 at 공장에 Cameron. 취직시킬 때까지 그랬다. 루이스. Everyone always told me to stay 모두 out of 나보고 루이스 Louis's 방에 room,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except Louis. 루이스만 빼고. 루이스의 방은 무척이나 익숙한 냄새가 났다. 루이스가 남긴 것이었다. 뭐야? 왜또 나가? 루이스와 나는 함께 게임을 많이 했지만 루이스는 게임을 참 못했다. 난데? 루이스는 게임에서 많이 죽었다. 나잖아. 게임기는 여기인데 TV는 어딨어? 어? 게임기는 있는데 TV가 없어 왜? 저건가? 그냥 저기서 한 건가? 여기서 한 건가 그냥? 또 무슨 연출이 나올까? Dear Mrs. Finch, 핀치 어머님, 제가 루이스의 정신과 의사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드님에게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우리가 설득한 직후인 1월에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약물에 취하지 않게 된 루이스는 우선 일상의 단조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조림 공장에서 계속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었습니다. 와, 이것도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돼. 상담할 때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뭐야? 그의 마음이 뭐 어쨌다고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아, 게임하듯이. 와, 이건 이거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렇게 조정해야 돼? 그래서 설명해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미궁을 상상하며 작게 시작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궁을 헤맸습니다.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박쥐 그리고 두꺼비. 뭐야, 이게 두꺼비야? And things that have not names. 그리고 이름이 없는 것들. He knew it was all in his head. 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He took it very seriously.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I had hoped he'd find himself. 저는 그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 점점 배경이 생겨 막. But he found something more.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미쳐버린다. I worried about him then. 와, 저는 그가 통조림 공장에서 빨리 줘, 빨리 줘. 아이고. Daydreaming at the cannery. 공상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 일로는 못 올라가? 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구나. 저는 그의 상사에게 말했지만
But he said Lewis had become a model employee. 그는 루이스가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ireless, focused. 조직적이고 지칠 줄 모르며 집중하여 일한다고. Like a whole new Lewis. 전혀 새로운 루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So I let him go on.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I even encouraged him. 오히려 저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It seemed very promising at first. 처음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He told me he'd made a new friend. 그는 루이스토피아라고 그가 이름 붙인 도시에 On the edge of a city, he named Lewis. 가장자리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He built the city up slowly, brick by brick. 그는 벽들을 하나씩 천천히 쌓아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Then he made musicians. 그 다음에 음악인들을 만들고. And songs for them to play. 그들이 연주할 곡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 또 점점. 그는 밴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And he was always humming something. 항상 뭔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Every day his imagination grew stronger. 그의 상상력은 매일 점점 강해졌습니다. He no longer spoke at the cannery. 그는 더 이상 통조림 공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But his chopping was as reliable as ever. 어쨌든 그의 절단 기술은 어느 때처럼 확실했습니다. Then one day it struck him.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t all the cheering crowds, 응원하던 군중, even the stones under his feet, 발 아래의 돌, were all in his imagination. 이것이 다 자신의 상상이라는 생각. So he could do whatever he wished. 즉 원하는 것은 뭐든 만들 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e held an election for 그는 시장 선거에 나갔고 and he won. 이겼습니다. They begged him to stay. 사람들은 그에게 시장직에 임하라고 간청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It became a game for him. 그에겐 다 놀이였습니다. He'd conquer a city, then immediately push on. 그는 도시를 정복하고 바로 다른 것을 시작했습니다. New Louisville. New Louisville. Saint Louis. Saint Louis. He started drifting away from our reality. 그는 현실에서 멀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Minneapolis. Until one day he forgot to go home from the cannery.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통조림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잊었습니다. Even as his mother pleaded with him, part of Lewis. 루이스의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해도 루이스의 마음은 떠돌아다녔습니다. 뭐야? In Lewisburg, he heard rumors. 루이스버그에서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왕, 여왕. 우리 여왕님. Handsome queen. The queen was on her own quest. 여왕이 찾아 나선 것은 빛나는 무지개겠지. Radiant rainbows. 빛나는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He followed the sound of her. 아, 그는 그녀의 소리를 쫓아갔다. 뭘로 갈까? 하프, 하프, 하프. 난 계속 남자라면 계속 오른쪽이지. Silver half. 은하프. His chase led him to a golden palace east of the sun and west of the moon. 추격하던 그는 태양의 동쪽 글씨가 작아서 못 봤네. Even then, his logic remained sound. 그래도 그는 여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He knew the world was all in his imagination. 그 세계가 다 상상이란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But he was so proud. 하지만 그걸 만든 그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In his own eyes, he became something greater than a king. 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Someone who'd never known success. 현실 세계에서 성공을 맛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이것은 굉장한 느낌이었습니다. And then it struck him. 그래서 그는 연어를 절단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황금군 궁전의 계단을 오르는 자가 진짜 루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My imagination is as real. 나의 상상력은 내 몸만큼이나 기다리라고. 진짜 다라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논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현실이야? 그는 우리의 세계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it pained him to remember Lewis. 루이스는 자신이 통조림 공장 근로자라는 생각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Began to despise the man with the royal contempt. 지독하게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얘가 루이스네. 어떻게? 얘 루이스 아니에요. 루이스야, 다슴이 주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올라가야 돼? I still thought I could save him. 저는 아직도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ven after he said he was being crowned, 경의의 땅에서 왕이 올랐다고 말한 이후에도 전 믿었습니다. The palace would be packed with his companions. 궁전에 그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Mm-hmm. 다 얼굴은 없어. Including the wise Calico. 그에게 조언을 주려는 현명한 캘리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ully. His queen waited, holding his crown. 그의 왕관을 들고 그의 여왕이 기다렸습니다. There was only one thing left to do.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Dandu대잖아. 아. 머리를 숙이는 것.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빈치 어머님, 아드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아. My brother was really cool.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너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편황해야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나와. 왜 들어가? 나오라고. 왜 이래 얘? 뭐 놓고 온 거 있니? 어? 여기 뭐 놓고 온 거 있니? 왜 그러는 건디? 일로 나가야 되니? 야, 이 게임 자유도가 1도 없구만요. 엉뚱한 데로 나가니까 다시 되돌아오네요. 그냥 너는 그냥 플레이 타임 안에서 짜여진 대로만 쭉 가라. 루이스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짐 싸기 시작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엄마는 떠나는 전날에서야 에디에게 말했다. 그러게, 출구라고 친절히 써 있었네요. 어, 여기도 길이 있는데, 근데? 아, 끊겨 있고요. 더 쉽게 하려는 건지 어렵게 하려는 건지 불확실했다. 나는 남고 싶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떠났는지는 이해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 밤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었다. 어쩌면 더 빨리 일어났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새다, 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끝나야 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마지막 방뿐이다. 에디스. 맞아요. 임신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뭐야? 자기 이야기잖아. 마지막 날 내내 에디는 우리가 짐 싸는 것을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 아니지?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우리 마지막 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헤어져 있는 모든 마지막 밤들을 위하여. 할머니, 술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약이랑 섞으면 안 돼요. 에디스, 복도에다에게 줄 선물을 놔뒀다. 가서 열어보지 않을래? 어른들끼리 말 좀 할 게 있거든. 미안해, 네가 오라. 우리는 모두 내일 떠나. 마지막을 그냥 즐기자. 맞나? 자기 얘기 맞나 본데, 에디스. 자기 얘기네. 그죠? 그래서 에디스 핀치인가? 핀치가의 여롭지 않은 새벽 보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전기가 나갔지만 에디는 항상 양초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닌가? 엄마가 서재를 잠갔을 때 다른 입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에디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아닌가? 에디스 자기 얘기겠지? 집을 떠난다고 무서운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에디스도 이야기를 알아야 해. 그 이야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죽었어요. 에디스와 내가 오늘 밤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지? 무슨 이야기? 유행원에서 아침에 밴을 보내게 할게요. 알았죠? 뭐지? 여기 있다. 히스토리 오브 더 핀치. 에디 핀치. Dear 에디스.
딸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 에디랑 에디스랑 다른 거고 에디가 할머니인가 보다. 네가 태어난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다. 에디가 할머니인가 봐. 에디스가 주인공이고 그날 밤 조수가 아주 멀리 뻗어나갔지. 그것은 좌천 집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 여긴가? 막혔는데? 반대로 온 건가 내가? 반대로 온 듯? 다시 일로 올라가면 되겠지? 일로 가볼까? 여기 끊긴 것 같은데? 끊겼어 올라가야겠다. 못 올라가.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었구나. 대양의 중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지. 천년 만에 찾아온 낮은 조수라 불렸지. 악취가 끔찍했어. 알다시피 난 그 집을 평생 매일 보았어. 결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지. 안개가 밀려와서 난 길을 잃었어. 헤매게 됐지. 저 빛 따라가면 되겠지. 한동안 배회하게 되었어.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라디오 생방은 1시쯤 되면 끝나요.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들. 하지만 그것들을 보니까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지. 방제를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본방 끝나면은 게임 방송으로 이제 한다고 방제를 바꿨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내게로 돌아왔어. 내가 돌아간 것이거나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네가 에디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거야. 발길질하며 소리쳤지만 엄마는 차로 나를 이끌어왔다. 아, 라디오 들은 지는 얼마 안 되셨구나.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두 번 다시 증조 할머니 애들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벤이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많이 이사했다. 우리는 둘 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 몇 년이 지나갔다.
My mom didn't like to talk about it. 엄마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But she started getting sick a lot. 하지만 엄마는 많이 아프기 시작했다. The rest happened pretty quickly. 나머지는 금방 일어났다. She got better for a while. 와, 이거 손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와. 그녀는 잠시 나아졌다가 And then she didn't. 악화되었다. And then I was alone. 그 다음에 나는 혼자가 되었다. The last Finch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핀치. Until I found out about you. 너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랬지. I'm still not sure what to tell you.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If we lived forever, maybe we'd have time to understand. 영원히 산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시간이 있겠지. But as it is, I think the best 지금으로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And appreciate how strange 이상하고 짧은 삶을 감사히 여길 수밖에. This journal was supposed to be for you. 이 일지는 너를 위한 것이었다. But now I hope you'll never see it. 하지만 이제는 네가 절대로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 I just want to meet you. 단지 널 만나고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 건가? 이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고 싶다. 아기가 태어나는 건가 봐. 맞나? 이걸 지금 읽고 있다면 Things didn't work out that way.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겠지. But I guess if you're reading this now. 이걸 지금 읽고 있다면. Things didn't work out that way.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겠지. 읽지 말고 들려줘야지. 읽지 말고 들려줘. 됐다. 야, 이건 자동 저장이에요. 저장하는 게 따로 없어요. 아, 미치겠네. 뭐야? 뭐야? 설마? 이건 아니지? 야, 야, 여기서 멈추는 거는 아니지? 어? 와, 여러분 몇 년 후에 봅시다. 아, 왜 여기서 안 넘어가? 왜? 재부팅했더니 더 에바가 됐어. 왜? 이 게임은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 탐지 최적화. 우와. 다 낮음으로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She got better for a while. 야, 그림자 야, 그림자 도트 무엇? 너무 심하다. 조금은 올려볼까?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올려야 되나? The last Finch left alive. 괜히 올렸다가 또 멈추면 I'm still not sure what to tell you about all this. If we lived forever, 이번엔 가자. Maybe we'd have time to understand things. But as it is, I think the best we can do is try to open our eyes. 우리는 지금 깨는 게 목적이죠. 그래. 퀄리티 따위는 중요치 않지. Strange and brief all of this is. This journal was supposed to be for you. 이 단결력, 단합력. But now I hope you'll never see it.
I just want to meet you and tell you all these stories myself. But I guess if you're reading this now, things didn't work out that wa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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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This is where your story begins. 여기에서 네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가 함께 볼 수 없다니 미안해. 어렵겠지만 내가 떠난 것을 네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네가 경이롭게 여겼으면 한다. 행복한다. 아들이야? 에디스 핀치 죽었네. 부식님 2000원 감사합니다. 심쿵. 응애예요. 응애예요. 태어났지만 죽었네. 아,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아들이었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가 처음에 그 완전 제일 처음에 저 꽃이랑 들고 있었단 말이지. 뭐지 이거? 진짜 있었던 건 아니죠? 심쿵. 소원 성취 영웅우.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대로 고화질로 보고 싶은데 사진 좀. 지금 바꿀 수 있나? 아, 그냥 놔두자. 또 안 될까봐 두려워. 아, 개발자분들 사진이라고요? 아, 그럼 지금 이거 스탭롤이구나? 그럼 끝난 거죠? 고화질로 보고 싶어. 개발자들 사진 좀. 어? 이야기 다시 하기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스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게임을 할 수 있다. 아, 수직 동기화 때문에 그런가? 자, 이제 보자. 가끔 수직 동기화 때문에 게임들이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런 게임들이 있더라고. 어쩌다 보면. 야, 이렇게 고화질인데. 아까 그건 뭐야? 진짜 모자이크 수준이었잖아. 이제 사진 같죠? 아까는 진짜 무슨 모자이크였어. 아유, 저 오리랑 개구리랑 고래, 저 사진기. 저 괴물 가면. 아, 저 만화책. 아, 나 저 만화책, 저게 진짜 충격이었어. 다른 것도 다 충격이지만 만화책 연출, 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토끼가 됐다, 뭐야, 고양이 됐다, 올빼미 됐다, 그거죠, 저거. 첫 번째, 그러면 걔, 몰리는, 뭐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냥 상상인가, 그게 다? 진짜 고양이 됐다, 그거? 어, 애기 익사했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어, 진짜. 제일 가슴 아팠어. 예, 아람파크님 재밌었습니다. 몰리는 몽유병인가? 아, 몽유병.
그렇지. 그냥 상상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몽유병에 그게 이제 더해진 것 같아요. 꿈 그러니까 몽유병이니까 꿈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잖아. 근데 꿈속에서 헤매는 건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막 나무랑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떨어졌거나 했겠지. 그러면 그게 맞겠다. 맞나?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 야, 대박이다. 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나 봐. 다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결말 자체는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 가족이 다 죽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아들만 살아남고, 그치? 아휴. 다음에 다른 게임은 좀 더 좋은 게임으로 더 재미나는 게임 보내드릴게요. 아, 충분히 재밌었어요. 특이하고 난 이런 게임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아, 밀튼? 그래, 밀튼 보자. 짧고 짧으면서 신박했던. 안 넘어가는데요? 보지 말라는데요? 에라이. 안 봐, 안 봐.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 뭘 시작 준비를 해. 안 해, 안 해, 안 해.